괜찮은데. 여러분, 1회 100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00가지 이로움이 있는 가운데 오게치처럼 하나의 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1회 100리의 주인공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 장점만이 가득한 바로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에도 오르기도 했으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최고의 항암식재료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활성산소 및 체내 과산화지방의 생성을 억제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살균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 먹으면 즉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게다가 크레아틴은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돕고, 알리티아민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스태미나에 도움을 주며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체내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을 해독하고 살균, 배설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마늘은 건강에 유효한 효능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랭킹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네이처인 남의 흑마늘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레퍼토리가 너무 뻔했죠? 먼저 이 흑마늘즙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한 포에 약 1500원 꼴로 판매 중인 제품인데, 제가 앞에서 먹었던 흑마늘이 무려 한 포에 17쪽, 17쪽이 담겨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포에 장점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생마늘과 흑마늘의 차이를 궁금해하실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마늘이 열 처리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 검은색 마늘이 돼요. 이 갈변 반응을 포함해서 여러 화학적인 반응 때문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생마늘에 없던 기능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흑마늘에는 이 생마늘의 매운맛과 자극성은 없고 달짝지근한 그리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저처럼 위가 약한 사람은 생마늘을 먹으면 간혹 속쓰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흑마늘은 절대 그렇지 않죠. 먹고 나서의 찝찝함이나 텁텁함도 없고, 그 마늘 특유의 향이 오래 잔존하지도 않습니다. 물 한번 딱 마시면은 금세 가시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을 할 때가 많으니까 흑마늘즙을 먹고 나서 이 마늘 냄새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흑마늘즙을 다 먹었거든요. 요번에 이 네이처의 흑마늘즙으로 위와 근육과 목에 좋은 영향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늘 좋다는 거는 더 강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마늘이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지금까지 김승현이었고요. 랭킹닷컴 네이처엠 흑마늘즙 잘 먹으면서 운동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늘력 보충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이거 너무 맵다. 아, 이렇게 통으로 먹은 게 처음이라 되게 맵네. 고다리는 인간적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잔인하네 저 사람 저거.